사과라고 써있는 걸 슈가로 읽었어. 이거 방탄 중독 증상. 사과 떡볶이? 응. 두 달하고 3주 정도 걸린 것 같아. 오늘은 요거 떡볶이에 와인 잘 어울린다고. 이거 얘 개인가? 코카? 아니, 코카는 더 귀여워. 이거 리틀 자이언트가 뭐지? 아무튼 까자. 나 이거 좋아, 이렇게 돌려달라는 거 너무 좋아. 편해서? 형 장난 아니야. 맛있네. 금요일 밤은 떡볶이지. 치즈. 난 치즈부터 간다. 와, 양념 엄청 세다. 나 요즘 센 거 안 먹어서 그런가? 네. 오, 엄청 센데? 응. 근데 되게 맛있게 세다. 응. 맛있네. 기다린 보람이 있어. 그래도 두 달이 지냈지. 맛있다. 나는 이게 술 마시거나 그러면 어? 이거 그거네? 유미네, 유미. 그러면 아이스크림이 땡긴다. 술 한참 마시고 다닐 때 술 취해가지고 편의점 가서 아이스크림 막 미친듯이 사가지고 뿌리고 막 그랬었는데 강제로 먹이고 안 먹겠다는데 막 먹으라고 막 아이스크림 먹어야 된다고. 아유 기운이 없어가지고 이게 아유 제대로 파고 싶어. 아우 너무 딱딱해. 아우 좀 이따 둘까? 그래. 마리야. 여기다가 소금을 살짝 응? 올리는 거야. 내가 소금통을 아직도 안 사가지고 지금 이렇게 허접하게 소금을 써야 되지만 아까 입자가 있잖아. 이렇게 슝슝슝슝슝슝 소금을 단짠 단짠 단짠. 소금 뿌려야 돼. 완전 맛있어. 어쩜 이렇게 조조조리야? 응? 조조조조조조. 가 가. 내려가 내려가. 아이 내려가. 내려가 바로. 아, 계단이야 조심해. 죄송해. 나 무당땅땅 하면은 어? 어? 칼라 그지? 마루야? 먼저 가 먼저 가. 야 여기 안에 있어. 여기 안에 냄새 안 나? 냄새 나잖아. 어? 아니 쉬운 길을 선택할 거야? 일단 쉬운 넣었어. 넣었어 이제. 너무 쉽게 먹었네. 여기 있지? 슉! 슉! 됐어. 툭 쳐. 에이, 툭 치면 돼. 봐. 슝. 아이고. 안녕하세요. 브이로그를 계속 못 올리고 있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촬영은 틈틈이 하고 있는데, 편집을 못하고 있어서 나 빨리 올리고 싶은데 미안해요. 나도 빨리 올리고 싶어. 근데 요즘 저 요즘 계속 뭔가 정신이 없어요. 너무 하루 종일 뭔가 하다 보면 하루가 다가 있어.
또 밤이 되면 또 너무 피곤해서 잠들고 다시 아침이 됩니다. 오늘은 잠깐 나가서 점심을 먹고 오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점심시간 1시간 반 동안 후딱 다녀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데 다녀올게요. 따뜻하게 입었어요. 갑자기 너무 추워졌더라고. 그죠? 그리고 코듀로이 팬츠도 꺼내 입었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이파리 위로 뚫고 나왔어. 이봐. 우와, 뭐지 이거? 뚫고 나왔어. 나 뭐 묻은 건줄 알았는데. 우와, 이거 뭐지? 되게 신기하네. 샐러드 좋아. 열심히 먹으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샐러드 좋아. 그래도 비주비 파스타 사랑해. 비주비도 추가로 주셨어. 피부시라도 해보겠습니다. 살짝 뿌려보겠습니다. 딸기. 보통 이렇게 칼질을 해서 왼손으로 이렇게 잡으면 왼손으로 이렇게 먹는 거지 보통. 근데 나는 꼭 이렇게 했는데 이거 잘라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꼭 오른손으로 먹는 버릇이 있더라 내가. 그리고 이러고 있다가 또 다시 이러고 또 이렇게 잘라. 하나를 택해. 왼손으로 먹을 건지 오른손으로 먹을 건지. 칼질을 왼쪽으로 해 그러면 그건 안 되지. 안 돼? 안 될 건 또 뭐야? 나 안 되지. 먹히게 쉽게 이렇게 쑥쑥 하자요. 또 방울토마토 껍질만 까면 나머지는 너무너무 쉬운 레시피라 이게 살짝 번거롭지만 그래도 부드러운 식감이랑 맛을 위해서 껍질을 까줍니다. 이게 방울토마토 작아서 막 일일이 까기 좀 귀찮으니까 큰 토마토로 해야지 하면은 좀 맛이 없어요. 방울토마토가 조금 토마토 맛이 진하기 때문에 큰 토마토로 하면 맛이 좀 떨어져요. 이제 다 됐어. 두 가지 맛 토마토 마리네이드를 할 건데요. 요거는 친구가 알려준 방법으로 할 거고 이거는 제가 좀 자주 해먹던 방법으로 할 건데 원래 친구가 알려준 방법에는 허브가 안 들어가는데 저는 허브를 좋아하니까 한번 넣어볼게요. 레몬도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이게 집에서 만든 매실액인데 아주 귀한 건데 매실액을 토마토가 잠길 정도로 부어줍니다. 끝이에요. 너무 쉽죠? 레몬이 지금 집에 반 개밖에 없어가지고 데코용으로 다 써버렸어. 그 다음에 꿀을 올리브유를 콰이콰이콰이콰이 채워서 숙성하면 끝! 비주얼은 비슷하지만 맛은 완전 다를 거예요. 점심 먹으러, 점심이 아니지. 점심 겸 저녁 먹으러 나갔다 오겠습니다. 시시야 파란색 맨투맨인데, 요 옆
태가 저는 아주 마음에 드네요. 네가 밑단이 약간 이렇게 넓직하게 이렇게 툭 떨어지는 느낌이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했을 때이 느낌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하지 요거 다녀오겠습니다. Forever, it's getting old, it's getting late. Even in the snowlight, I can see that this habit. 다녀오겠습니다.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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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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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에 웃어 웃어 맛있어? 응. 저희 집에 원래 이 닌텐도가 있었는데 요거를 가지고 형님이랑 저랑 둘이서 같이 썼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둘다 동물의 숲에 빠지게 되면서 그 하나의 섬에 둘이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각자의 선물 너무 갖고 싶어졌던 거지. 그래서 결국 제가 닌텐도를 하나 더 샀습니다. 그래서 난 따로 할 거야. 근데 얘는 신형 모델이어가지고 얘랑 조금 생긴 게 달라요. 그래서 닌텐도를 샀으니 게임 이것도 또 사야 돼. 그래서 이것도 또 샀어요. 나 게임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CD? 뭐라 그러지 이거? 게임팩? 게임팩? 이거를 두 개 산 거는 처음이야. 이거를 하나 더 사서 여기다 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무한히 온 나를 위해. 이렇게. 이렇게. 아, 얘가 좀 살짝 더 크다. 아무튼, 저만의 멋진 선물 만들어 볼게요. 엄청 예쁘게 만들 거야, 나. 안녕하세요. 안녕. 오늘은 제가 회사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점심시간에 짬을 내가지고 잠깐 회사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재택근무를 꽤 길게 해가지고 지금 회사에 안 간 지 오래됐기 때문에 제 자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자리 이동도 한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리 이사? 그래가지고 짐이 지금 어디 있을지 지금 모르는 상태인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찾을 수 있겠지.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크림 진주 컬러 진주빛. 저는 이게 약간 광택이 있는 느낌의 셔츠여가지고 진주 컬러라고 말합니다. 진주 컬러 셔츠를 오랜만에 꺼내 입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너무 딱 잘 어울리는 이 크림 버터 컬러의 가방을 맸습니다. 이 가방은 폴류아에서 저한테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컬러를 아주 좋아한다는 걸 어찌하시고 저한테 딱 맞는 가방을 보내주셨어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저는 몸이 되게 작은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작은 미니백을 드는 걸 좋아해요. 차라리 가방을 두 개 들지언정 큰 가방은 안 돼. 이렇게 가방 메고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운동을 진짜 가기 싫어가지고 진짜 운동 가야 되는 한 10분 전까지만 해도 엄청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그냥 꾹 참고 나왔습니다. 이게 한 번 안 하면 계속 늘어질 테니까
오늘도 열심히 해보겠어요. 오늘도 열심히. 뭐야? 이 뭐야? 이거 갖고 놀 거야? 응? 이거 왜 하는 거야? 왜? 왜 하자? 왜 하자? 응? 왜 하자 이거를? 응? 슝, 슝, 슝. 야, 이리 와봐. 이거 봐봐. 내 손 이거 봐봐. 나 이거 사, 나 이거 상처 봐. 나 흉칠 것 같아. 어떡해? 책임져. 응? 나루야,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미안하다 그래, 빨리. 응? 응? 그래서 담을까 봐. 어? 어디 갔다 왔어? 아침부터 바빠. 새 구경해야 되고. 그치? 마루야, 마루야, 여기 봐봐. 눈동자만 돌리는 것 봐, 쟤. 마루, 저 뒤에 문 닫고 와. 어? 마루야, 물 따와. 마루야, 물 따와. 마루 잘하네. 줄래? 마루야. 아우 이뻐. 아우 이뻐. 마루야. 아유 이뻐. 아유 아유 왔어. 반반아. 응. 아유 배고파. 아유 일로 일로. 아유 일로. 아. 반반아. 반반이 살 많이 붙어서 너무 이뻐. 그지? 살쪘지 우리 반반이. 아이 맛있어. 아이 맛있어요. 아유 노랑이 이뻐. 아 이뻐. 아 이뻐요. 오늘 아침 이제 썰려비도 잘 먹어요. 어차피 내 마음대로. 아, 그래서 못해. 나 손목이 안 좋은 사람이야. 손목이 안 좋은 직장인. 내 펜을 돌리지 못해. 손목이 좋아서 못 돌릴 것 같은데. 그 사방팔방에 간장을 다 튀기고 있다는. 완성. 후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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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타. 먹을만하네. 약간 이게 루꼴라가 아니라 딴 거 있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다. 루꼴라 말고. 미나리 달래 막 이런 거? 기다리는 거야? 아직 한 시간 남았어. 기다려. 방바닥 따뜻하지?
너왜 내가 사준 방석이는 안 눕고 맨날 바닥에 누워있냐? 응? 하루야, 방석 좋지? 휴, 내가 너가 안 쓰는 줄 알고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말이야. 아, 크다, 박스. 절대 수첩을 내서는 안 되지. 마루야, 이게 뭐야? 이런 상황이 있잖아. 마루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내가 이런 걸 잘 못하지만 해보겠어. 기분이 없어. 이렇게 하면 부상난 거 아니야? 아, 됐다. 자리 잡았어. 아, 귀엽네, 우리 마루. 마루야, 자리 잡았어. 응? 노랑이랑 반반이가 좋아하겠지? 응? 길게 잘라줘야겠지? 이 정도? 예쁘게 자르고 싶었는데, 영. 이 자세로는 힘드네. 미안해, 얘들아. 커튼 달겠습니다. 마루님. 됐어. 이렇게. 이렇게. 됐지. 원래 얘네들 주는 밥그릇도 있는데, 요게. 이것도 추가로 구매했어요. 왜냐면 여기 안에 스티로폼 처리가 되어 있고 여기 핫팩을 넣어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핫팩 넣고 이렇게 해주면은 물이 안 올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밥 먹는 데 이렇게 놔주면 좀 바람도 덜 불고 괜찮지 않을까? 저기요? 이제 들고 나가야 되는데요. 나오실래요, 이제? 저기요, 체험은 이제 그만. 마루야, 우리 만들어줄게. 어? 너도 만들어줄게. 나와, 이제. 마루야. 마루야, 나와, 이제. 나와. 안 나와? 이제? 안 나올 거야? 큰일 났네. 설치를 다 했습니다. 여기 급식소 날라갈 것 같아서 돌 안에다 넣어놨어요. 급식소랑 여기는 이제 집. 이게 요즘 고양이 이야기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저희 집 앞마당이 오늘 손님인데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아침에 이렇게 밥 주러 나가면은 물이 다 꽝꽝 얼어있고 요즘 그래서 너무 신경이 쓰여서 조금 따뜻한 겨울을 보내라고 만들어봤습니다. 잘 이용해줬으면 좋겠다. 왔어, 너네들. 일로와봐, 반반아. 응? 밥 이제 거기 없고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있어봐.